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교촌 허니콤보. 그리고 이제 파파존스에서 나온 피자인데 이거 이름 되게 길어요. 레귤러거든요. 스파이시 치킨 렌치 오리지널 크러스트. 이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고기 덮밥. 그리고 이거는 연어 덮밥.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엄마가 산적코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먹도록 할게요. 뭐부터 먹지? 뭐부터 먹어야지? 잠깐만, 숟가락이. 마징가제트 방따님, 안녕하세요. 마징가제트 방따님. 마징가제트, 일단 저기, 단무지를 하나. 까도남 창민님, 안녕하세요. 연어초밥 한번 먹어볼게요. 연어초밥. 연어초밥 아니라 연어덮밥. 연어덮밥. 맛있다. 연어덮밥 맛있네요. 조이 이모님 별풍선 3개 감사드립니다. 야식형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당당하게. 면접관을 호통칠 수 있는 그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미라마님 별풍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면접관이 잘못한 걸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한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관이 저기 만능이 아니거든요. 자, 미라마님 별풍선 10개 감사드립니다. 간장 안 넣어도 돼요. 맛있어요. 닭다리 뚫어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쓰레기 송병순이 많으세요? 오늘 라면 없네. 자, 닭다리 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교촌 허니콤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연어 덮밥 입안에서 살살 녹아요. 연어가 되게 부드럽지 않습니까? 여기 약간 짭조름하면서 이 달달한 느낌이 있어요. 교촌 허니콤보. 자식이 두 마리님 만나세요. 교촌 허니콤보. 그러니까 좀 달달한 거죠. 약간 꿀맛 나는 거.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그 3,000원 요기요 할인 쿠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용하시면은 3,000원 할인되거든요. 요기 어플 까신 다음에 쿠폰 코드가 9월달은 야식이야 네 글자 하시면 3,000원 할인. 그리고 페이코 전자결제 시스템 이용하시면 5,000원 플러스 할인되거든요. 그러니까 8,000원 할인되죠. 그리고 이제 요일별로 할인되는 메뉴들이 있어요. 뭐 수요일에 BBQ가 뭐 4,000원 할인, 뭐 BHC가 또 무슨 요일에 4,000원 할인 뭐 이러거든요. 그것까지 중복 할인하면 최대 뭐 14,000원 막 그 정도까지 할인되거든요. 엄청난 할인이죠. 엄청난 이 꿀팁이죠. 형님 다음 주에 정모해요. 정모는 아마 그 10월 1일쯤에 아마 할것 같아요. 10월 1일쯤에. 나중에 정모할 때 내가 저 말씀드릴게요.
철권 매니아님의 질문은 패스. 패스. 대답 안 합니다. 소고기 덮밥 좀 드셔주세요. 잠깐만요. 정모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정모하면 여자 많이 오나? 여자 뭐 옵니다. 저기 정모는 야식기를 보기 위해서 정모를 하는 거지.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정모를 하는 게 아니죠. 전단거 좋아해요. 짠 거보다 단거 좋아해요. 짠 거보다 단 거. 키는 176이에요. 자, 야식이 키는 176. 여태까지 먹었던 음식 중 넘버원인 음식은 뭔가요? 라면, 참깨라면. 참깨라면 진짜 최고지. 방송용 키 말고. 나 176이라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송용 키라고 그러네. 나 정확하게 그러면은 실제 키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방송용 키는 176이고요. 실제 키는 176.3. 176.3. 소수점 붙여가지고. 야식이 실제 키는 176이 아니고 176.3이 되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 거거든요. 우리 엄마. 김원봉 그 사회주의 계통의 독립운동가죠. 별친 없어요. 이거 맛있다. 우리 엄마가 한 건데, 엄마가 한 거라 그런지 더 맛있어. 여자 남자 애가 있다고 그러네, 나보고. 우리 집에 애기들이 막 두 명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애기들이 두 명인데 두 명이 왔다 갔다 해 막. 마지막 젠트 왕따님 안녕하세요. 라면 말고 좋아하는 음식? 글쎄. 마징가제트 왕따님, 와, 100국에. 감사합니다. 멍멍. 멍멍. 100국에 감사합니다. 마징가제트 왕따님, 와. 제가 몰랐는데, 마징가제트 왕따님이 저기 뭐야, 옛날에 삼국지 조자룡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닉네임을 봤거든요. 아이디를 봤거든요. 마징가제트 왕따님, 감사합니다. 멍멍. 멍멍게. 덮밥이랑 피자 먹어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하나 먹고. 선적꼬치. 아, 라면을 갖고 올걸 그랬다. 깜빡했어요, 라면. 아, 다음 방송에서 라면 이렇게 먹어야겠다. 김원봉 정도면 이제 추앙받을 인물이죠. 저기 뭐야. 그 사람이 이제 저기 무정부주의자거든요. 무정부주의자. 김원봉.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소고기 덮밥을 원하시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야, 소고기가 진짜 얇게 썰어져 있어. 우와. 소고기가 진짜 얇게 썰어져 있다니까? 맛있다. 맛 괜찮아요. 몰라, 국내 산인지, 호주 산인지, 미국 산인지 난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피클 뜯었는데, 물이. 물이. 물 발라야지, 물. 피클. 그런 거 하나 먹고. 콜라, 이거는, 이 콜라는 좀 장식인 것 같고, 밑에 콜라가 있어요. 이 콜라는 저기 장식. 나보고 자꾸 빨갱이라 그래. 유산소 얼마나 하시나요? 이거. 날씨가 저 빨갱이같이 생겼나? 야식이 이거 이 콜라 먹어야지. 이 콜라는 장식이니까. 자, 이제 피자 하나 또 뜯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피자 이름도 되게 길지? 스파이시 치킨 렌치 오리지널 크러스트. 파파존스에서 시킨 거야. 뭐 체리도 있고 뭐 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뭐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빵이 약간 좀 두툼해. 이건 맛이 그렇게 심하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맛있는데. 커맨더 지코 바님 안녕하세요. 머리 이발소에서 자르셨나요? 미용실에서 잘랐는데 나중에 이발소에서도 한번 잘라보려고. 이발소는 요새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전 이발소를 그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원래 저희 아재들이 그 이발소에서 머리 자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카일라님 유튜브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발소 6만원? 이발소가 머리 자르는데 6만원이야? 이발소 안 가. 이발소 머리 자르는데 왜 이렇게 비싸? 6만원이네. 우리 동네 이발소 8천원. 제가 다음에 이발소에서 한번 머리 자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발소에서 잘랐다고. 이거 지금 이거 저기 소고기 덮밥이거든요. 소고기 덮밥. 맛있다. 총 얼마야? 이거 두개 합해서 16,000원인가 그래요? 하나에 8,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러고, 이것도 8,000원인가 그래요? 이 피자가, 금요일에 파파존스가 7,500원 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900원이에요. 7,500원 빼면 한 12,000원 정도에 먹은 거야. 야, 우리 가드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달달하네요, 초콜릿. 한 12,000원 정도에 먹은 거고, 교촌 허니 콤보가, 17,500원인가? 얼마였더라? 18,000원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피자 때깔 좋죠, 피자. 연어는 잘안 보이니까 계속 보여드려야지. 연어 덮밥. 연어 덮밥 맛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연어를 좀 좋아하거든. 연어 덮밥에 소스 있나요? 소스는 없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와, 가든님 별풍선 10개로 팬가입도 감사드립니다. 가든님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여기 어플로 배달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어플로 배달 주문하는 거죠. 다음 방송 때는 라면 먹방 할게요.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제가 라면 먹방 할게요. 일요일날. 연어 덮밥은 무슨 맛이기는 저게. 연어의 그 사르르 녹는 맛이지. 도미노 피자 좋아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피자는 저기 피자 알볼로가 제일 맛있어요. 피자 알볼로. 물론 도미노도 맛있고 뭐 피자도 맛있고 다 맛이 비슷비슷한데 피자 알볼로가 제일 맛있어. 야식에는 저기 라면을 먹어야 된다니까. 피자 알볼로는 피자 그 체인점 이름이요. 국물이 없는 대신에 막 콜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님 오늘 면을 안 드시니까 뭔가 좀 허전하네요. 본 PJ도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라면 없으니까. 컵라면이라도 준비할 것 같다. 뒤에 있는 책뭐 읽어본 것도 있고, 읽다 마른 것도 있고, 뭐 그러는 거죠. 위가 큰가? 위가 좀, 저는 위 크기를, 저기, 안 찍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위가 좀큰것 같긴 해. 자, 추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형님 어제 송편 드셨나요? 아, 내가 송편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송편을 못 먹었어요. 송편 집에 있거든요? 내일 먹어야 돼. 라면 10개 먹을 때 후회된 적 있나? 10개는 후회된 적 없고. 하여튼 라면 먹고 후회한 적 없는데. 제 원래 스타일이 저기, 뭐, 이렇게 먹고 나서 후회를 좀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경 벗으면 이석기 닮았다 그러네. 통합 진보당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 경기 동부연합의 그 핵심 멤버가 이제 이석기라는 분이 있었죠. 이석기. 어제 고향 갔다 오는데 8시간 걸렸어요. 오래 걸리셨네요. 제가 채팅창에 글을 다못 읽어드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못 읽어드려요. 눈에 띄는 건 내가 읽어드릴 수 있는데 눈에 안 띄면 제가 못 읽어드립니다.
우리 마징가제트 왕따님께서 질문하시면은 눈에 확 띄죠. 왜냐면은 이게 저기 펜하고 열을 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돼 있거든요. 최대한 그 펜 가위바위보 안 하셔도 제가 읽어드리긴 읽어드리는데 눈에 잘안 띄어서 잘못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먹고 얼마나 운동하세요? 우리 이화동 꽃돌이님께서 질문하셨네요.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요호요호님, 별풍선 한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요호요호님. 여친이랑 헤어진 거는 한몇년 됐어요. 첫 연애는 언제 보셨나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버섯쿠키님, 별풍선 10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버섯쿠키님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형님, 저는 스트리플 아닌가요? 팬 열혈 팬 서포트 가입. 그쵸. 서포터 가입까지. 우리 마징가제트 왕따님. 서지원님, 안녕하세요. 서지원이라고 옛날에 저 가수 있거든요. 가수, 자살한 가수 있어요. 1995년인가? 앵주까꿍님, 스티커 10개, 감사드립니다. 스티커 10개. 인생의 낙은 무엇인가요? 글쎄. 무슨 낙수로 인생을 살죠? 나도 굉장히 궁금하거든. 인생의 낙이 뭔지 되게 궁금한 거야. 무슨 재미로 사람이 삶을 살아갈까? 많이 먹어도 살안 찌는 게 아니고요. 운동을 해서 살이 안 찌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살 쪄요. 살 많이 찝니다. 많이 먹으면 100% 살쪄. 운동도 이제 방송하는 날은 운동을 좀더 많이 하고요. 방송 안 하는 날은 운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방송 안 하는 날은. 봄비제이는 달리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거 뭐야? 옛날 가수 얘기 한번 했다고 저기 뭐라고 하시네. 어그로를 자꾸 하시네요. 채팅비도 한번 드리고요. 서지원님. 한번 더 걸리면 강퇴해드려야지. 자. 치킨 일단 요거 하나 먹고 다른 것도 먹을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교촌이 저기 좀 달달한 편이죠. 일단 서지원님은 마지막 경고. 한 번만 더 저기 억울하시면은 강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서지원님 마지막 경고. 파파존스는 솔직히 피자 맛이 그뭐 맛있진 않아요. 아, 물론 피자니까 맛있긴 맛있는데, 다른 피자가 너무 맛있어갖고, 이게 막좀 묻히는 거야. 이것도 맛있어, 맛있게. 맛있지, 피자인데. 피자 누님인데 맛없으면 안 되죠.
최저가 얼마냐면 이게 19,900원. 금요일날 19,900원인데 금요일날 파파존스 7,500원 할인이거든요. 금요일날 시키시면 7,500원 할인이에요. 요기요에서 시키시면. 자, 이제 소고기 덮밥을 한번 먹어볼까? 소고기 덮밥을 사부지게 떠서 먹어볼까? 저는 소스 안 넣어요. 왜냐면 짜기 때문에. 이게 다 먹지 않으면 나트륨 섭취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소스까지 넣으면은 이게 엄청 짠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그릇만 먹잖아요. 한 그릇만 먹으면 소스를 막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나트륨 엄청 들어있죠. 이거 나트륨 엄청 들어있죠. 소스 넣으면 안 된다니까. 형님, 와사비까지 다 드실 거죠? 아, 와사비는 저안 먹어요. 본 BJ는 와사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와사비 별로 안 좋아하는 BJ예요. 야, 저기 손이 이쁘게 생겼나요? 감사합니다. 나보고 저기 뿌니 우리 뿌니 뿌니가 아니고 뿌니 우리 뿌니님은 회장님이죠. 뿌니 회장님 발음 잘해야 돼. 뿌니님께서 손 겁나 이쁘게 생겼네. 여기요. 우추 상단의 요기요. 야, 연어가 진짜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아, 진짜 맛있다. 다 얼마냐고요? 이게 18,000원 정도. 이게 12,000원 정도. 한 5만 원 이상 된것 같은데? 덮밥은 따로 시킨 거예요. 이게 8,000원인가 그래요. 8,000원, 8,000원인가 그러고, 이게 하나에 12,000원인가 그러고, 이게 18,000원인가 그래요. 할인해서 12,000원인가 그래요. 야, 아미쿡님, 별풍선 10개로 팬가게 감사드립니다. 아미쿡님. 덮밥은 그냥 동네 그냥 분식집이에요, 그냥. 동네 식당에서 시킨 겁니다, 동네 식당. 프랜차이즈 아니고, 그냥 동네 식당이에요, 동네 식당. 동네마다 뭐 이런 야식집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시킨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일단 소고기 덮밥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다니까. 영어로 사랑수저라고 써있죠. 러브 앤 스푼. 형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명절 때 조카 용돈 주시나요? 전 중고등학생만 줍니다. 초등학생들 안 줘요, 나는. 아, 초등학생들 주긴 주는데, 중고등학생 좀 많이 주려고 그래요.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줘야지. 추석 때 용돈 얼마 받았는지 왜 물어봄. 안 주면 삐지지 않나요? 뭐 삐지든 안 삐지든 그건 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설날 때는 내가 그
우리 오촌 조카 있거든요. 오촌 조카 그 100달러를 준 적이 있어. 오촌 조카한테 100달러. 100달러면 얼마야? 십몇만 원이지. 오촌 조카. 올해 20살 된그 오촌 조카가 있어요. 디핑 소스 안 찍어도 돼. 안 찍어도 맛있어요. 위에 크림이 이렇게 뿌려져 있거든요. 꼬지도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할인 안 했을 때 19,900원이요. 7,500원 할인했거든요. 그러니까 12,400원 정도 되지. 12,600원인가요? 호로코스톤이 만약에 컵은 매일 씻나요? 당연히 매일 씻어야지. 너무 궁금합니다. 먹방 하시던 계기가 뭔가요? 잘 먹으니까. 먹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 원래 저기, 그거 있었거든요? 여기 망치 있었거든요? 조카가 가져왔어요. 조카 준성이라고 있는데, 준성이가 가져왔어. 망치, 이게 풍선처럼 불어가지고 망치 있었는데,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왜 망치가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준성이가 아니고 준성이, 준성, 준성이. 이거 진짜 맛있다. 어릴 때 명절 되면 초등학생 1,000원, 중고 1만 원, 대학생 5만 원. 정말 용돈 짜게 주더군요. 저는 짜다는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주면은 고마운 거죠. 전기철님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안 주는 것보다 100원이라도 더 주는 게 낫죠. 1,000원이라도 더 받는 게 낫죠. 야, 우리 꽃이 달린 미녀님께서 별풍선 한 개로 또 팬가입 또 감사드리고요. 자, 물한잔 먹고. 추석 때도 뭐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뭐.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고.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야. 치킨 하나 또 뜯어야지.
와우, 무림고수님, 별풍선 두 개로 팬가입도 감사드리고요. 와우. 와우. 무림고수님. 살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저는 60kg대를 지금 돌파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71kg지 않습니까? 살좀 더 빼야 돼. 추워. 파파존스 피자 맛있나요? 맛있죠. 피자는 당연히 맛있지. 피자하고 치킨을 가지고 앞에서도 맛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 사드배치 반대. 사드배치 반대. 식비 충당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별풍선 많이 선물해 주시거든요. 별풍선으로 선물해 주시고 막 팬가입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식비가 되죠. 우리 NA30618님 안녕하세요. NA30618님. 시기 오빠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저기 어르신이 지금 저기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자부터 또 내야지. 피자 이름이 무지무지하게 길어. 이게 뭐야? 피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 피자 이름이 뭐냐면, 자, 저기요 말고 요기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3,000원 쿠폰 할인 쿠폰. 대박 할인 쿠폰이에요. 이거 진짜 대박이라니까. 슈퍼 유로부트님 안녕하세요. 봄피디는 미혼이겠어요, 미혼. 자, 사드배치나 반대라니까. 우리 한반도에 무기가 많이 들어오는 건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핵무기 뭐 핵개발하자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기를 많이 만드는 거는 이 평화를 굉장히 위협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친척들이랑 오랜만에 모이면 어색하지 않나요? 저는 뭐 어색한 거 이런 거 없어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봐서. 우리 뭐 저기 제사 지낼 때도 보고, 뭐 벌초하러 갈 때도 보고, 또 무슨 모임 있을 때도 보고, 그러니까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몇년 만에 한 번씩 보고 이러면 뭐 어색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외갓집에 그 친척 형들 있거든요. 형이나 누나 뭐 이렇게 있거든, 외갓집에. 그 형들도 안본지 지금 거의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봐도 별로 안 어색할 것 같아요.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도 막 놀았던,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지금 막 10년 넘었는데도 보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추석 때술 드셨나요? 아까 냉장고에서 뭐 이렇게 꺼내 먹었거든요? 꺼내 먹었는데 복분자 같은 게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꺼내서 먹었는데, 보니까 그 술이더라고. 술인지 모르고 먹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술이래. 복분자 주래. 나 술인지 모르고 먹었어. 자식님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관리 하신다고 하셔서 트랙 뛰어봤는데 5바퀴 뛰니까 숨차서 힘드셨다고 하시네. 처음에 5바퀴로 이제 연습을 계속 하시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6바퀴에 도전을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지. 핵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핵을 우리나라한테 날리잖아요? 사람 많이 죽을 거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핵을 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핵을 쏘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핵을 왜 만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 수 있는데, 우리 저기 옛날에 원자폭탄 있지 않습니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8월 6일, 8월 9일날 빠방하고 터트린 그 원자폭탄도, 일본 애들 많이 죽었다고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도 안 좋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도 많이 죽었거든. 제1교포들. 5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 군비 확장 경쟁이거든요. 너도 나도 군사력 증강에 이제 몰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 국가들도 같이 덩달아서 군사력 증강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친놈들이 한 번씩 나와가지고 버튼 한 번씩 누르고 이제 사람들 다 죽고 인류가 이제 멸망하는 지름길이죠. 무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무기는. 형님, 전통 민속주로 술먹방 한번 해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징가 데트 왕따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야, 야. 사드 얘기는 이제 그만. 사드 얘기는 이제 그만. 사드가 한반도에서 이제 배치를 안 하는 게 확정이 나잖아요? 미국의 무기 대접자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한숨을 쉬죠. 한숨을 쉬고 이제 안타까워하죠.
자, 이제 사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얘기는 그만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저기 껍데기 이렇게 바삭바삭해, 이거? 껍데기 엄청 바삭바삭하네요. 일단 한번 얼렸다가 녹이기. 우리 엘렌 페이지님께서 산적 좀 드세요. 산적 좀 드세요. 알겠습니다. 산적. 산적. 마징가 제트 왕따님, 1 더하기 1 귀요미. 또 감사드립니다. 마징가 제트 왕따님. 김치 먹어야지. 마징가제트 왕따님 1 더하기 1 귀요미 또 감사드리고요. 풍선 8개 또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닭은 내가 한 이 정도만 빼야겠다. 4개만. 식량들 닭은 요 정도만 뺄게요. 요 정도만. 마징가제트 왕따님 감사합니다. 잠깐만. 정치 얘기는 원래 하는 게 맞거든요? 하는 게 맞는데, 적절한 장소에서 적정한 상황에서 정치 얘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정치 얘기하면 이제 저 채택금지 들어야겠다. 박인비님 안녕하세요. 저도 레어닉인가요? 박인비. 어떤 저기 뭐야? 어려움이 있는 그 공간에서
사회, 어려움이 있는 사회에서는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지원을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이트 운동, 뭐 기계 파괴 운동, 이거에 말씀하시는 건가? 자, 오늘 저기 숙청을, 잠깐만, 숙청을 좀 해야 되겠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숙청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멍청 도치님 강퇴. 자, 채팅창 저기 올려보세요. 내가 강퇴 드릴 테니까. 채팅창 지금부터 올라오면 강퇴 드립니다. 나 지금 저기,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분도 강퇴.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이분도 강퇴. 자, 시간이면 저기 강퇴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강퇴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지금 채팅창, 글 올라오는 걸 내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걸렸어, 이분도. 짜파게티 김치님도, 강퇴. 아니, 야식이 먹방이 라면이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나 환영합니다. 김오띠야, 아님. 감사합니다. 피자에 고기 들어있나요? 고기는 안 들어있는 것 고기는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라면 안 먹는 날도 있는 거죠. 라면 맨날 라면을 먹습니까? 라면 안 먹는 날도 있죠. 전 개인적으로 국물 있는 라면 좋아하는데 국물은 안 먹어. 형님 다음 아파트에 오랜만에 참깨라면 드셔주세요.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군님 안녕하세요. 이 닉네임 기억하죠? 옛날에 그 일본군님 많이 왔던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이 허니 콤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맛있거든요. 처음에 맛있는데 계속 먹으면 달아. 국내 팬님께서 배부르시죠? 지금 배부른지는 모르겠고, 약간 이거 먹으니까 느끼한 거 있어요. 우리 NA30618님 별풍선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NA30618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거 먹으면 먹을수록 그 달아요. 달고 짜요. 짠거 있어요. 이게 단짠 조합이 그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짠데 짠 거를 단 걸로 이렇게 가린 느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짠 거죠. 야식이는 저기 마음이 부자. 본 BJ는 마음이 부자입니다. 마음은 저기 금수저야. 야식형 요즘 기부 안 해요? 기부 합니다. 1만 명 유튜브 구독 1만 명 돌파해서 기부했거든요. 10만 원 기부했습니다. 이거 계속 먹으니까 짜. 짜서 내가 물 먹잖아 지금.
잠깐만. 얘는 이 아저씨 웃긴 아저씨네, 잠깐만. 겨우 10만원, 번개 얼만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라니까. 저는 뭐, 유재석이 있잖아요. 유재석이 10,000원을 기부를 해도 그 기부 자체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유재석인데 기부 10,000원밖에 안 해? 이게 뭐야? 그런 게 어딨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아니, 자기가 기부하는 걸 가지고 왜 저기 기부 조금밖에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또. 김장훈 같은 사람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까? 그거 갖다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김장훈 저 인간은 뭔데 저렇게 기부를 해? 그러면서 지는 왜 월세 살아? 이런 사람 있다니까. 기부는 개인이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10,000원을 해도 되고 뭐 10원을 해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그한 만큼 그만큼 또 이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억지로 기부를 하든 뭐 일부러 기부를 하든 간에 어쨌든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부를 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를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 뭐야? 그래도 뭐 좀싸지 10만 원이 뭡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은 기부 안 하는 것보다 10만 원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기부. 나는 기부 누적 기부액수 50만 원이거든. 50만 원 기부했거든요. 백혈병 그 환자들에게 50만 원 기부했거든. 옛날에 유니세프에다도 기부한 적 있어요. 유니세프에다가 몇달 동안 그 정기적으로 만 원씩 냈거든요. 옛날에. 유니세프 영수증도 있어요.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밑에 있거든. 자,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해주시면 기부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적 추천수가 10만 개가 돌파를 해서 10만 원 기부했거든요. 지금 현재 누적 추천수가 15만, 16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적 추천수 20만 개 돌파되면 제가 20만 원또 기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추천 눌러주시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기부하는 겁니다. 제가 기부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부하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수에 따라서 기부해요. 그러니까 10만 개 10만 원, 20만 개 20만 원, 100만 개까지 해서 100만 원 이렇게 기부하고요. 그리고 저기 즐겨찾기수 애청자 만명 10만 원. 2만 명 20만 원. 2만 명 20만 원 했거든요. 3만 명 되면은 제가 저기 30만 원 기부합니다. 3만 명. 3만 명 되면 30만 원 기부하는데 지금 즐겨찾기가 지금 2만 8천 명이거든요. 2천 명더 즐겨찾기가 되면은 30만 원 제가 기부할게요.
나가게 양님, 안녕하세요. 야. 기분이 좀 더러운 게 뭐냐면, 이럴 때 기분이 더럽죠? 기부했는데 막 욕먹잖아? 그럼 기분이 좀 더러울 것 같아. 기부했는데도 막 욕먹어. 그럼 기분이 얼마나 더러울 거야? 지금 먹는 거는 짜서 먹는 거야. 이거 허니 저기 허니콤보 이거 굉장히 짜거든요. 형님 서울 사면 사회적 영향력을 더 받네요. 서울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본피자는 서울 삽니다. 서울. 아니 추천하고 들여찾기가 무슨 수입입니까? 별풍선 펜가입이 수입이지. 전 펜가입 가지고 저기 공약을 한게 아니거든요. 저는 펜가입을 아무리 많이 해주셔도 저는 기부에 전혀 연관되지 않습니다. 펜가입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수익과도 관계가 없어요. 유튜브 구독한다고 해서 무슨 그게 수익으로 연결됩니까? 조회수가 올라가지 수익이랑 연결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뮤지컬은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수익을 기반으로 나는 저 기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 잘못하고 계시네? 제가 원래 맨 처음에 기부 공약을 할 때, 기부 공약을 할 때, 펜가입수를 기준으로 기부 공약을 할까? 이걸 막 고민했었거든요. 아, 이걸로 할까? 아니면 저걸로 할까? 너무 수익성에 너무 이렇게 좀 매달리는 것 같아서, 펜가입을 가지고 기부를 하겠다 이런 거는 내가 좀 뺐습니다. 그래서 펜가입 아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수익과 전혀 관계없는 즐겨찾기 그다음에 추천 이거 수익과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구독 이거 세 가지. 이거 먹어야지. 소고기 덮밥. 소고기 덮밥이 좀 오래 기다렸어. 야식이를 오래 기다린 것 같아. 미래 자동차님, 안녕하세요. 맛있다. 배불러도 맛있어, 이거는, 이상하게.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이거 저기, 연어, 그 덮밥. 연어 덮밥 맛있어. 치킨은 솔직히. 먹으면 먹을수록 달고 짜. 맛은 있는데 처음 먹을 때는 맛있거든요.
허니인데 당연히 맛있죠. 허니 달달하죠. 너무 먹어서 달고 짜고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 소고기 덮밥. 황치 몽키님 안녕하세요. 황씨 몽키님. 폭죽 귀환차는 강태. 강태. 전 어그로는 저기 걸리면 강태야지. 전 사실 저기 녹방에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자유롭게 풀어놓지 않습니까? 녹방 시청자들 아시겠지만, 전 녹방을 안 보거든요. 녹방 채팅창을 안 보거든요. 뭐, 물론 보긴 보는데 거의 안 보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녹방 채팅창이 돌아오는지를 나 전혀 모르겠는데. 꼬몽님 안녕하세요. 이건 매실은 아니고, 옥수수차. 옥수수차. 나보고 여친 사귄 적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안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자, 제가 질문은 대답 못 해드려도 이해 좀 해주세요. 질문은 이따 토크 방송 때 질문하시면 내가 그때 대답해 드릴게요. 야식님, 격일 방송보다 양을 확 줄이시고 매일 방송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 격일 방송이 더 나아요. 유튜브 조회수는, 저기 뭐야. 조회수 하나당 뭐 1원이 아니고 광고를 많이 봐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광고 한 번씩만 봐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은, 제가,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그로 이제 그만하시고. 꼬몽님, 야식님 추석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죠? 잘 보냈어요. 뭐야? 형님, 서울의 달 드라마 아시나요? 옛날 한석규 나온 거 아닌가? 한석규. 한석규하고 최민식 나온 거잖아요? 서울의 달. 한석규, 최민식. 그냥 또 누구지? 뭐, 저기, 누구 나왔더라? 거기. 밥이 안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넣으니까 좀 먹히는 것도 있고, 좀 막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짠 것도 있고, 그래서 물 먹는 거죠. 형님, 90년대 미녀 스타 누구누구 있어요? 김희선도 90년대 스타죠. 김희선, 뭐. 김희선, 최진실. 그때부터 누구 있지? 뭐, 이런 사람들. 신문아. 뭐, 이런 사람들. 피자도 한쪽만 남겨야지. 청담도 요거만 먹고 피자도 한쪽만 남기고 요것도 남기도록 할게요. 조혜련? 조혜련도 90년대 스타인가? 90년대 정우성, 정우성. 정우성이 저기 97년도에 임창정이랑 영화 찍었거든요. 아, 매워. 정우성이 임창정 유호성이랑 같이 영화 찍었어요. 아, 뭐. 갑자기 고추가 이렇게 맵지, 이거? 어우, 뭐.
정우성, 임창정, 유호성. 정우성, 임창정, 유호성. 원래 비트라는 영화가 원래 만화로 나온 거거든요. 허영만이라고 하는 만화가가 그린 그 만화가 있어요. 그게 비트거든. 나는 비트라고 하는 만화를 옛날에 봤어요, 직접. 영화로 나오기 전에 한번 봤을걸. 잘 먹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피자 한 조각이랑 이거 요두개 남기도록 할게요. 잘 먹고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음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녹화 종료할게요.